삼양사 식품비유의 무역팀장으로 일하게 된 이정대라고 합니다. 식품 관련 소재 글로벌 여러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디자인팀 팀장 김은아입니다. 기업 브랜드 디자인 중심으로 기업 아이덴티티부터 각 상품의 브랜드 디자인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ERP 팀장으로 발령받은 이민우라고 합니다. 구축된 ERP를 안정화시키고 보다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루션센터의 정진실 사원입니다. 삼양사에서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알룰로스나 완수화성 말토덱스트린, 프락토 올리고당 등을 응용 연구도 진행하고 고객사께 기술 지원하는 기술 지원 업무도 수행합니다. 저 옛날에 마피아 게임, 온라인 마피아 게임이 있었는데 레벨도 되게 높았습니다. 평소에 팀장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완전 스며들어서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 뭐 식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불꽃으로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장님이 사용하시는 닉네임인데 오늘 살짝 훔쳐서 제가 사용했습니다. 부장님 사랑합니다. 마침 올해가 토끼이기 때문에 토끼 캐릭터인 오스왈드 피규어가 생각이 나서 슬램덩크 나왔을 때 움찔했는데 전 정말 팬이거든요. 뭐 슬램덩크 할 때도 조금 그 의심은 되긴 했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행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인기 있었던 거는 아니라서 입사했을 때 뵀던 팀장님은 뭐 퇴직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신 분이라서 줄임말입니다. 태산이 높다 한들 내 걱정보다 타이틀만 바뀌었는데도 팀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실무자일 때는 하고 싶은 것들을 원없이 다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팀장이 되면서 팀원들과 같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조금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두 개의 심장을 가졌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본인의 경쟁력에도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불꽃 아니면 일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일진이 컨셉을 본인이 더 씌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스타크래프트를 했다고 했는데 좀 연배가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종족은 테란이고요. 마지막까지 전부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네. 누워서 넷플릭스 본다는 점이 20대에는 눕고 싶거든요. 주로 넷플릭스 시리즈 얘기 많이 하고요. OTT에서 본 드라마, 그 드라마 봤어. 등산을 좋아한다. 조금 이거는 100% 아재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 보면서 처음으로 구운 겁니다. 썩 잘 맞는 것 같다 보이지 않아서. 맛은 괜찮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줬고. 제가 저희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점수입니다. 99점에서 맞죠. 제가 그쯤 되면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사실 둘 중에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신나는 새내기님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친구 어리구나. 새내기님의 예기치 못한 귀여움이 잠깐잠깐씩 비집고 나오길래 현혹되었습니다. 덕장은 아니지만 덕장을 지향합니다. 재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력. 저도 재력이 있다면 정말 한없이 너그러운 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젊은 여성분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연차 있으신 줄 알았는데 잘못 찍었다. 새내기의 귀여움에 속았다. 저는 시작하자마자 좀 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역시 속는 분도 계셨습니다. 스님을 맞추신 불꽃님께는 커피 기프티콘이 필요합니다. 제가 맞췄나요? 팀원 경진세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팀장 직위를 달고서 무역 팀원분들이 많이 이제 도와주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숙한 무역 팀장으로서 하루빨리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으로서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들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이 되었고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우리 디자인팀 사랑합니다. 다른 팀원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팀원들을 위해서도 평소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팀원들 제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속아 넘어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식품바이오 연구소 솔루션 센터 언제나 제가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